안녕하세요. 이글스포엑스 신영진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탑의 위치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백스윙 탑이 머리보다 위에 있느냐, 귀 뒤에 있냐, 어깨 위에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사실은 이런 위치는 각자 개개인마다의 유연성이나 턴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궁금해 하시다 보면은 팔로 스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파르게 내려오거나 혹은 뒤에 쳐져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서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올바른 임팩트를 하기가 어렵겠죠. 이러신 분들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팔로 올리지 마시고 스윙을 몸통으로 해보신 다음에 양쪽 어깨가 조여질 때 그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양쪽 어깨가 조여지는 포인트.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고 좀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밑에서 이루어지겠죠. 이 정도만 되셔도 충분한 회전.